자, 다음은 908번입니다. 주민감사청과 모든 사항이 주민소송 대상 아니죠. 재무회계로 한정된다. 다음 909번. 주민소환 청구 사유는 제한이 없어요. 910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의 대상은 단체장, 지방의회인데 비례대표는 빠진다는 것이죠. 911번. 주민소환의 시기적 한계는 임기 개시 또는 임기 만료 1년 안에는 안 된다. 다 조문 문제네요. 912번. 단체장은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성결 처분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13번. 단체장의 성결 처분은 대통령의 긍급 명령권하고 똑같아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소급표가 아니에요. 다음 914번.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반은 단체장이잖아요. 지방의회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조례 발의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요. 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 민간위탁 자격심사에 워낙 비리가 많죠. 심사위원 두 명을 시의원에서 초청하는, 임명하는 거, 이거는 적법합니다. 다음, 자치사마와 국가사마의 구별은 이건 다만이 쓸 일이네요. 1차적으로는 법령이 규정, 2차적으로는 성경책이죠.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 책임기소 주체가 누구냐. 특히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인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면 국가사무 아니면 자치사무죠. 917번.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합법성 통제만 할수 있고 한목적성 통제는 할수 없다. 다음 918번.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거 적법하다고 봐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는 웬만하면 좀 적법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 사무에 관해서는 적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통제도 당연히 가능해요. 920번. 공립사립학교의 생활기록부. 이건 전국적 통일성 요구되니까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관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사무로 보는 거죠. 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의 사무다. 기관의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지정을 할수 없죠. 원칙적으로 부정돼요. 왜? 국가사무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자, 921번. 기간임 사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냐? 그렇죠.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는 할수 있어요. 다만 포괄임 금지 원칙이 이때는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임 사무는 국가 사무를 위임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는 것처럼 개별 구체적으로만 위임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기간임 사무가 아닌 부분에 관한 침입적 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임이 가능하죠. 단체장의 규칙. 단체적인 규칙은 포괄 위임이 되지 않아요. 조례에서 이렇게 규칙으로 다시 위임할 때는 개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위임 사무에 관한 조례는 포괄 위임이 이때는 안 된다고 했죠. 기간위임 사무에 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조례는 포괄임이 안 된다. 다음 923번. 국가사무의 조례를 위임 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냐? 안 된다고 방금 얘기했죠. 924번.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에 대한 공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다. 925번. 생활보호법상 별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런 초과 수익 조례는 적법하다. 다음 926번. 도지사 소속의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 일부를 의장 유치하는 건 이건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죠. 위법하다. 다음 927번.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법령 위반이면 전부 효력 부인이 되는 거죠. 다음 928번. 지방의회 직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례. 이건 위법하죠.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929번. 세 자녀 이상 출산했을 때 양육비 지원 조례. 이렇게 수익 초과 조례는 무조건 적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적법하다. 그리고 이런 수익 초과 조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 없습니다. 침입적일 때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다만 포괄적 근거도 가능한 거죠. 935.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 제정 가능성. 수정 법률 선점 이름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법령의 규정과 목적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동일 목적인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 취지가 일률적 규율 취지가 아닌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둘로 나눠지죠. 법률의 규정 취지가 전국에 걸친 일률적 규율 취지라면 조례 제정 안 되고
지방실장 맡는 별도 기류를 용인한 취지가 있으면 되고, 다른 목적으로 또는 동일 목적이지만 법률의 규정 취지가 전국적 규율 취지가 아닐 때는 가능하다는 거. 931번. 단체장이 지방 공기업 대표이면 이거는 인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이건 위법합니다.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아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로 보는 거죠. 931번. 자치사무의 자치조례가 침익적 조례일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다만 포괄적 근거도 가능해요. 위임이 없으면 그냥 무효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차후자 확보 조례, 유명한 조례죠. 포괄적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상위 법령 위반이 됐던 사안입니다. 결국, 차후자 확보 조례는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아요. 포괄적 근거는 있었으나 상위 법령 위반으로 결국 무효다. 934번. 지방의회가 행정심판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정심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처벌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니네가 뭔데 사법권까지 행사해? 위법하다고 본 거죠. 조례의 위법성이 긍정된 사안입니다. 국공립교원에 관해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만드는 조례. 이것은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까지도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례가 위법하다고 봐야 되겠죠. 국가사무에 개입을 하는 조례니까. 법률의 위임도 없이. 936번입니다. 자치사무와 단체 임사무의 조례에는 위임위법 한계 원리, 즉 포괄임 금전치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음, 937번입니다.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조례를 발의해요. 단체장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럼 위법합니다.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다음, 938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 수당은 이건 보수예요, 보수. 직무의 대가입니다. 939번. 조례 위반 시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있죠. 따라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34조에 규정이 있어요. 940번.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허용 범위는 특정한 법령 위반을 확인했어야 돼요. 따라서 일반적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위법을 적발할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특정 위반 사안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죠. 다음, 과다감사, 중복감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환경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이런 중복감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견해입니다. 다음, 942번. 지방자치법 188조, 과거에는 169조였는데요. 5항에서 법령 위반에는 재량 일탈 남용이 포함된다. 객관식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주관식 사례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943번. 감사원법에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까지 규정하는데 이걸 합헌으로 보고 있죠. 944번. 자치사무 188조.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범위는 법령 위반, 즉 합법성 통제와 자치사무에 관해서 합법성 통제 한정되어 있다고 했죠. 다만 이 법령 위반에 재량 일탈 남용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치사무는 적법성 통제, 즉 법령 위반에 하나입니다. 다만 법령 위반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재량 일탈 남용이 포함된다. 945번입니다. 조례 제정의 대상 사무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자치사무, 그리고 단체임 사무입니다. 기관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기관임 사무에 대한 조례의 근거는 포괄임 금전칙에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다음, 946번. 지방자치법 28조 단서의 침익적 조례는 즉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조항은 법률의 근거를 요구해요. 근거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다만 포괄적 근거도 가능하다. 따라서 포괄적인 금전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947번입니다. 자치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 사무는 맞지만 단체적인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권의 본질을 제한하는 조례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한계를 넘는 게 돼요. 948번 조례 제정권의 한계로서 법령에는 법규명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법령보충제 행정규칙 이것도 법규명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의 효력이 있죠. 따라서 포함됩니다. 949번. 국가가 단체장을 상대로 기관임 사무에 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 기관임 사무에 관한 단체장은 국가 기관의 질을 갖습니다. 내부 심사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취소는 안 됩니다. 다음 950번. 기관임 사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2조 5조 책임은 위임청이 속한 행정주체가 2조 5조 책임, 지방자치단체에는 6조 1항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 내용입니다. 950번.
다음 951번. 지방자치법 188조 6항에서 말하는 시정명령에는 즉 188조 6항의 소송에는 시정명령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조문이죠. 명문 규정이 없어요. 시정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만 취소 처분, 정지 처분만 소외의 대상입니다. 자, 188조는 굉장히 유명한 조항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188조. 여기서 말하는 단체장의 명령, 이건 행정 규칙이 그 단체장의 명령은 조례 규칙할 때 규칙이었고, 그리고 단체장의 처분은 항고 소송보다 높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감독권 행사를 할수 있는 건 시정명령 취소 정지인데, 소송 제기는 취소 처분, 정지 처분만 할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다음, 952번. 감독청이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느냐? 시정명령은 제소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면, 감독청이 시정명령을 발하고 불행했을 때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을 해요. 그런 취소, 정지 처분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953번입니다. 국가의 자치사무에 관한 일반적 후견적 감독은 인정될 수 없죠. 왜냐하면 자치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954번. 제188조의 감독기관의 통제의 한계, 즉 자치사무는 법률기관에 하라죠. 불복 규정, 즉 6항에 따르면 취소 처분, 정지 처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다. 다음, 지방자치법 188조 6항의 소송에 시정명령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했고요. 189조 직무이행 명령은 기간임사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188, 189, 192 이게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건데 188은 단체장이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에 관한 명령 처분에 관한 거고 189조는 단체장의 기관의 임사무에 관한 내용이고, 19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례 의결이 되겠죠. 의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89조니까 189조 직무행명령은 기관의 임사무에 한한다. 자, 그리고 그 관리집행을 명백히 결례할 대로 한정하고 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957번.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 전에 법령 위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확인하기 위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감사할 수는 없어요. 958번. 지방자치법 189조. 직무의 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하냐, 기관의 임사무에 한정된다고 방금 봤죠. 다음, 959번. 국가 등, 이게 지금 감독청의 단체장에 대한 제의요구 지시, 지방의 제의요구를 네가 해. 지시 불행과 직접 제소 관해서 192조의 규정이 있어요. 법 규정을 써놓은 거니까 여기서 보세요. 주무장관이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독단적으로 직접 제소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의결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의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먼저 요청해야 했음에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어요. 장관의 직접 제소는 이렇게 처음부터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할 때할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음, 960번. 교육감의 학교 범위는 이사 취임 승인 및 취소가 자치사무죠. 이거는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해서는 단체장이 지위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이사 취임 승인 등은 이거는 자치사무다. 다음 961번. 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교원 능력 평가 사업 시정 명령의 성격은 기관의 임사무로 봐야 되겠죠. 교원 능력 평가는 전국적인 통일적 처리가 유망됩니다. 따라서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인데 교육감이라는 기관의 이름이 됐기 때문에 기관의 임사무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기관의 임사무면 188, 189조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188조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188조는요, 자치사무와 단체 임사무를 규율하고 있고 기관의 임사무에 대해서는 189조로 가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알아둬야 됩니다. 최근에 법이 다 개정된 뒤로 나온 지문들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962번. 지방의회의 제의결이 공의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 제소가 될수 있는지. 제소라는 건 소송 제기잖아요. 소송 제기는 법령 위반에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의 현저히 반할 때는 제소는 안 돼요.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할수 있습니다. 다음, 963번. 국가 등의 단체장에 대한 제휴구 지시 192조.
조문 문제니까 조문은 그대로 좀 봐야 돼요. 눈에 좀 발라 놓으세요. 지방의회 의결 192조죠.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게 적법성 통제, 공의를 현저히하면 이게 한목적성 통제,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수 있고 제의 요구 지시. 그러면 제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나중에 직접 제소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위법한 제의결에 대해서 소제기를 안 하면 장관이 직접 제소 지시하고 야 제소해 소제기해.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제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965번. 장관이 국공립교원, 사립교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거. 자, 한번 볼까요? 기억. 장관이 교육감에 대한 이행명령에 대해서 교육감이 불복은? 자, 기관의 임사무라고 했죠. 기관의 임사무니까 189조로 갑니다. 교육감이 불복은 189조 6항.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다음. 장관이 교육감에 대한 국립교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 기관의 임사무라고 했죠. 이런 교훈에 대한 내용은요, 교훈에 대한 내용은 국가사무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의 임사무니까 189조로 간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기관의 임사무다. 다음, 디귿번. 증명 요건 중,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하네요. 법령상 의무는 불행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문헌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문헌대로 그 법령에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는지만 판단합니다. 1번. 사립교원 본부에 국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주고 있어요. 자, 교원의 지휘항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권리도 인정되고, 그리고 본부 규정도 준용을 해서 공무의 집단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미음범.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의무를 불행한다면, 자, 189조에 따라서 기관의 임사무는 기관의 임사무를 처리해야 될 법령상 의무가 있느냐, 문헌대로 법령상 의무의 존부만 판단하고, 불행하는데 합리적 이유는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행의 원칙이기 때문에 불행하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행의 원칙이기 때문에 불행하고 있으면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이 충족돼요. 다만 법률상 사실상 장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때 장애 사유는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자기 불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89조 직무행명령 있죠? 이거 사례로 대비해 주세요. 타시험의 사례로 한번 끊었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 188조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사례용 객관식으로 나온 적은 있죠. 둘다 대비를 해야 돼요. 얘는 올해 5급에서 출제가 됐어요. 5급 문제를 다음에 우리로 직접 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189조를 좀 주목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두 조문은 다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 대비로. 다음 966번입니다. 기관의 임사무가 나오면 189조죠. 명백히 결례하는 경우 감독청의 조치는 직무행명령 필요한 조치 대집행을 할수 있어요. 직무행명령 대집행 또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967번. 직무행명령의 대상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이죠.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직무행명령은 기관의 임사무를 명백히 결례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부작위만입니다. 소극적인 부작위만이에요.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했다면 직무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해 주세요. 직무명령의 대상은요,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작위로 한정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부작위로 한정돼 있다. 직무명령 189조에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은 부작위만을 의미한다. 기억해 주십니다. 자기행위가 있다면 직무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음 968번. 단체장이 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정당한 사유냐? 아니죠.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겠지, 처음부터. 다음, 단체장이 제소권을 불행사할 때 국가 등이 직접 제소를 할수 있는 규정이 여기 저기 있어요. 다음, 970번 기업권입니다. 공무원 승진 처분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일 때는 188조, 188, 189, 192.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시정명령 후 취소할 수 있느냐? 할수 있다. 이게 이제 타시험의 사례로 올해 출제가 됐어요. 올해 5급 공채. 다음 니은번. 지방의 유급 보좌 인력. 이건 법률상이라고 했죠. 안 그러면 지들이 막 만들 거야 아마. 대번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 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제소할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있어요. 시도지사가 안할때 명령하고 그래도 안 하면 직접 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전면 개정안에서 예가 들어왔어요. 예가. 판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즉,
기초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시도지사만 감독청이고 주무장관은 감독청이 아니다. 이중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 시도지사가 안 할 때 예외적으로 주무장관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번 개정법에는. 1번. 자치사무도 예외적으로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분쟁조정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쟁송 방법이 없어요. 후속 조치로서 직무행 명령을 바랍니다. 189조예요. 189조에 따른 직무행 명령이 나왔을 때 189조 6항에 의해서 대법원에 소지기만 할 수 있습니다. 자치사무도 예외적으로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분쟁조정 결정은 쟁송 대상이 되지 않아요. 처분도 아닙니다. 기간소송도 안 돼요. 대법원에 제소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따르면 돼요. 안 따르면 188조를 준용해서 직무행 명령이 나오거든. 뒤로 넘어갔네요. 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분쟁 조정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189조를 준용해서요. 직무행 명령이 나와. 이런 후속 조치를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행 명령이 나오면 이러한 분쟁 조정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퉈야 된다. 189조 6항에 의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971번입니다. 188조 또 나왔어요. 시정명령인 단체장의 처분은 항고소송보다 훨씬 높다. 왜? 항고소송은 위법적법만을 판단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의 처분은 한목적성 통제도 되니까 더 넓게 본다. 다음. 972번입니다. 분쟁조정 관련된 문제네요. 기업법. 분쟁조정 결정 자체가 쟁송 대상이 되느냐? 부정한다고 했죠. 처분이 아닙니다. 니은번. 기간 위임 사무를 집행하는 단체장의 권한쟁의 심판의 피고가 될 수 있느냐? 앞에서 안 된다고 했죠. 기관임 사무를 집행하는 단체장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내부 심사 조정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해요. 권한쟁의 심판의 피고가 될 수 있느냐?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져요. 독립된 국가기관이 아니라 기관임 사무를 집행하는 다른 단체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사무니까. 국가기관의 지위에 불과하니까. 지역번.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은 재정행위입니다. 재정. 법률 자체는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죠. 다음 공무원법입니다. 973번.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절대적 무효예요. 다음 974번. 임용결격사유의 판단 시기는 임용 당시입니다. 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때가 아니에요. 실제 임용 당시죠. 975번. 기간제 임용 국공립 조교사에 관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죠. 재임용 탈락 통지는 신청권이 있으면 거부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처분성을 긍정한다는 겁니다. 976번. 직위 해제 후 임용결격 사유로 당연 퇴직된 자에게 복직 처분한다고 신문에 법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다음 977번. 공무원의 시험 승계 후보자 명부 등록에서 삭제한 자체는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했죠. 임용해서 제외시킨 거는 처분성을 인정을 했지만 다음 동의 없는 전처명령 위법합니다. 취소 사유예요. 그런데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 처분하는 건 재량권 일탈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979번. 경찰 공무원의 징계 심의 과정에서 공적 제시가 결여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위법해져요. 다음 980번입니다. 징계를 처분 후 해임 처분을 했을 때 일사부재례 원칙 위반 없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도 없어요. 다음. 국가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전에 이탈했으면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징계 사유가 돼버립니다. 다음 981번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도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인사카드에 등재가 되니까. 다음 983번 임용결격자 종합사례입니다. 기업번 임용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예요. 하자치유나 실뢰 다 인정 안 됩니다. 다음 니은번 임용결격자의 임용 후 당연무효죠. 임용결격 사유가 해소됐다고 해서 신분 회복 이런 거 없어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다음 직업번 임용결격자의 임용결격 해소 후 특별임용이 되면 취소 사유라고 했죠.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특별임용은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임용결격 기간은 계산되면 안 돼요.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도 안 됩니다. 절대적 무효예요. 임용결격자의 임용이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퇴직 통보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처분이 아닌 거죠. 984번 공무원의 소청은 특별행정심판입니다. 필요적 전치예요. 985번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의 불리변경금지원칙 행정심판 절차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불변금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986번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가지니까 기소유예 인정되겠죠. 987번. 국가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업보안. 형사 확정 판결 전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죠. 니은번. 기소만 되면 필위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거, 이거는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법하다.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필위적으로 무조건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없앤 이 필요적 직위해제, 이게 위법하다는 거죠. 디귿번. 징계의결 요구서 4번을 징계의결 요구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느냐? 뭐꼭 그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다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발송하면 된다는 거죠. 취지가 그거니까. 다툴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의미를 갖는 거니까. 자, 다음.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통지는 처분성이 없는 거죠. 왜냐면,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처분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다음, 988번. 당연퇴직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복직 처분은 의미 없어요. 신문회복 안 됩니다. 다음, 989번. 임용결격자 임용 후, 임용결격 사유 없는 특별임용이 나오면 취소 사유로 기억하세요. 다음, 995번입니다. 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 인정하지 않죠? 991번. 직위해제 대기명령자에게 직권 면직을 했을 때, 대기명령을 발했다가 직권면직할 때 이때는 동의를 구해야 돼요.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동의까지 구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최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조문 문제예요, 사실은. 992번입니다. 소청 심사위의 소청위원에 대한 진술권을 배제하면 무효예요. 왜냐면 소청 자체가 사법 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에 이때의 진술권은 사법 절차권입니다. 사법 절차권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냥 무효예요. 다음, 993번. 임용결격자의 임용처분을 취소할 때 임용결격자는 당연무효잖아요. 신뢰보험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처분의 취소는 이건 단순 사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옛날 판례 문구입니다. 994번. 공무이해 집단행위에 모든 집단행위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공익에 반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로 제한되고 있어요. 다음 995번. 단체를 결성한 상태에서의 행위가 공무이해 집단행위인지 아닙니다. 결성에 이르기 전에를 집단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결성 전 상태여야 됩니다. 집단행위는 단체를 결성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집단행위라고 부른다. 996번. 사실상 노무 종사자는 집단행위 금지 대상이 되지 않아요. 교원 공무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조가 있죠. 뭐좀 비판을 많이 받지만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정문호 간부 10명이 시장 사태까지 간거 이걸 좀 너무했잖아요. 그래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장관이 주재하는 정례조회에서 그냥 집단 퇴장 이것도 좀 너무하지 않았냐. 그래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어요. 공무의 집단행위로 봤고요. 다음 999번입니다.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법적 의무로 봐야 돼요. 따라서 성실의무 위반은 나중에 징계 사유가 될수 있어요. 징계사유 긍정입니다. 다음,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근무지 밖에서도 미쳐요. 근무지 밖에서 이상한 일을 한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죠. 가서 막 이상한 일을 하고 이럴 때. 1001번입니다. 상근의 위법한 직무명령에 복종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명백해야 된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1002번입니다. 공무원의 퇴직 후에도 비밀 엄수 의무가 있어요.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103번, 공무원의 고충심사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죠. 고충을 그냥 토로 했을 뿐이에요. 처분은 아닙니다. 다음, 104네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집행과 관계없이도 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직무와 상관없이 매일 도박장을 다닌다. 이런 경우도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고요. 금품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늘어나요. 3년, 5년. 기억하면 됩니다. 공무원의 임용 전 행위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용 전에 그 일베 같은 데서 활동했다고 해서 나중에 징계받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죠. 다음 1007번입니다. 공무원의 전출에 대해서 공무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해요. 전출명령, 전입명령이 나오죠. 동의 없는 전출명령을 위법하고 취소사유입니다. 동의 없는 전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까지 하는 건
징계권 남용이라 일탈이라고 앞에서 한번 나왔었네요. 1008번입니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 경고의 처분성. 여러 번 나왔죠? 긍정합니다. 1009번. 교원소청위원회 제명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있으면 그 기속력은 임용에 관한 절차 개시 의무만 발생합니다. 반드시 임용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1010번. 감사원에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요구하거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법규정이 있죠. 진행할 수 없게 된다. 1011번. 이것도 여러 번 나왔네요.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아요. 기간 소송 대상도 아닙니다. 다음 1012번. 휴직자나 정년에 가까운 자를 우선적으로 면직시키는 거, 이건 위법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휴직, 육아휴직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안 됩니다. 징계제는 법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 아니에요. 징계 처분은 파해강정 감견책까지죠. 부정합니다. 1014번.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는 보수삭감을 할수 없어요. 위법합니다. 다음 1015번. 공무원의 유죄 확정 전에도 징계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징계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목적 취지가 다르죠. 다음 1016번. 수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면 징계 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다음 1017번입니다. 사급 공무원의 상급 승진 대상자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했다면 상대방의 기대권은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승진 임용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 내용입니다. 1018번. 상가의 단순 위법인 명령이라면 복종 의무가 우선하겠죠. 복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1019번. 사직원 수리에서 의연면직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의 권한 유월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자, 의연면직 처분은요, 상대방의 사직원 제출을 수리하는 수동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권한 유월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어요. 특히 우리가 국가정보원 관련된 판례를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